안녕, 10월이고요. 이거 옷 정리를 좀 하려고 맨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춥지 않아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오늘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거다 반팔 이런 거를 다 집어넣고 저 후드와 니트 이런 가을 겨울 옷을 여기다가 이제 꺼내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가방도 많고 또 제가 옷을 진짜 좋아하기도 해서 옷도 이렇게 많고 저거는 저의 돌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름 블라우스 같은 건데 사실 잘안 입어요. 이게 예쁜 옷이랑 실용적인 옷이랑 자주 입는 옷이랑 다 다르잖아요. 이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옷이거든요. 이거 미국에서 예전에 H&M에서 샀나? 어디서 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샀는데 딱한번 입었어요. 옛날에 뭐 촬영할 때.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옷인데 이거는 거기 진짜 좋은 예쁜 내가 좋아하는 옷 가게가 있었는데 시애틀 다운타운에 그 올세인트가 있는 그 사거리 아무튼 거기 어디에 있는 이거 막 메이커 있는 옷은 아니고 그냥 보세 같은 그런 옷가게였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블라우스인데 이거는 외출할 때도 가끔 뭔가 이런 좀 블라우스 같은 걸 입어야 할때 입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니까 입을 일이 없고 촬영용으로 돼버린 옷이고 이런 자라에서 산 이런 시원한 여름 난방? 블라우스 같은 건데 제가 상세 페이지를 잘안 보고 산다고 몇번 얘기했잖아요. 끈이 이렇게 두 개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끈이 굉장히 애매하고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쪼매서 입으면 굉장히 목이 답답해요. 이거는 친구가 굉장히 과감한 스타일을 시도해보겠다고 샀다가 뭐 웬일인지 안 입고 저에게 온 옷입니다. 이거는 우리 누리가 저 예전에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이쁘죠?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이것도 되게 아껴 입는 옷이고 이거랑 같은 데서 샀어요. 인터넷에서 11번가에서 샀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옷이 괜찮고 비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잘 입는 옷입니다. 또 이것도 이 옷을 준 친구가 이것도 줬는데 너무 제 취향이에요. 저 이런 체크 난방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카페거리 아 이거 뭐야 모르겠네. 어쨌든 카페거리에 또 제가 좋아하는 옷가게가 있거든요. 진짜 예뻐요. 이렇게 돼 있고 뒤에 묶는 거고 이것도 영상에서 몇번 나왔는데 단점은 제가 운동을 했더니 팔이 좀 굵어졌는지 여기가 밴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팔이 껴서 요즘에 잘못 입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랑 이제 요 화려한 옷을 준 친구 같은 친구가 준 건데요. 이거는 방콕 여행 갔을 때 입었었죠. 여기는 남방이랑 이것도 남방이랑 제 남방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이 체크 남방 이런 거 이거 정말 제 애착 남방이에요. 지오다노 건데 길이도 길고 해서 레깅스에 그냥 티 입고 이거 걸칩니다. 대만 갔을 때도 이거 입었을걸요? 이거는 그냥 셔츠.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셔츠인데 이거 보세거든요. 그냥 어디서 샀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엄청 품이 크고 엄청 편해요. 이건 셔츠 예쁘죠? 딱 깔끔하게 입으려고 샀는데 깔끔하게 입고 나갈 데가 없어서. 이거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나그랑 티셔츠고 여기는 이제 그냥 다 이런 반팔 티입니다. 이거 또내 애착 티인데 이거 로미스토리에서 샀을걸요? 이거 엄청 시원하고 비침도 없고 핏도 널널해가지고 아주 좋아요. 다 하얀 티를 쓰고 이것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로미스토리 티. 로미스토리 옷이 진짜 근데 퀄리티가 괜찮아가지고 오래 입어요. 이것도 로미스토리. 여기는 이제 이거는 원피스인데 아 여름 원피스도 좀 집어 넣어야겠죠? 이거 그 방콕에서 입었던 로브 가디건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이것도 로미스토리 제품입니다.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멜빵 원피스 포레버 21을 샀는데 이제 약간 작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입고 있어요. 아껴서.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멜빵. 저는 멜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건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옷이 짱짱해가지고 오래 입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자라에서 샀는데 올해 세일해가지고 샀는데 한 번도 못 입고 아 진짜 이쁜데 이게 진짜 입으면 진짜 너무 이쁜데 내년에 꼭 입어야지. 이것도 자라 원피스 옛날에 세일할 때산 원피스. 이것도 자라 이건 한번 입었어요. 아 이거 진짜 이뻐요. 이거 세일에 딱떠 있길래 냅다 샀는데 이거는 내가 진짜 아끼는 건데요. 이거 산지한 10년 됐을걸요 지금? 근데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입고 나갈 데가 없기도 하고 못 입겠어요. 너무 아까워서. 이것도 자라입니다. 저 약간 패턴에 미쳐가지고 이것도 온라인에서 산 거고
한 번도 안 입었네. 이게 또 제가 좋아하는 루미스토리 원피스인데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그냥 일자로 쭉 떨어지는 원피스인데 저는 허리 벨트 해가지고 입습니다. 이거 당근마켓에서 이거 15,0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진짜 완전 고급진 벨벳이에요. 너무 예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원피스예요. 옷을 정리를 좀 해봅시다. 사실 정리를 할 것도 뭐 별거 없거든. 쟤를 꺼내서 여기다가 놓고 얘를 꺼내서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정리를 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니트를 꺼냈고요. 이 밑에는 후드티랑 이제 이런 맨투맨 같은 거랑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간절기, 가디건, 자켓 이 옷을 이렇게 하나씩 사모으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어. 여기는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바지가 있어요. 여기는 저의 이제 운동복. 아, 이 코백만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겠어요. 카메라 찍을 땐 게임이 되라지 않겠다. 조용하고 있어.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이거. 웃겼어요. 그렇지. 사장님이 서비스로 온라인 기분이 좋으신가 봐. 아이스크림이야? 무슨 디렸어? 라즈베리 스무디. 아, 우리 너무 자주 왔냐는데? 그런가 봐. 고인물인가 봐 우리 여기. 맛있다. 야 이거 맛있다. 이거 뭐냐 핑크. 오. 고추 잡채. 이건 짠짠면. 이건 짜장면. 예스. 오늘은 저의 운동 레깅스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옛날부터 찍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브이로그에 끼워 넣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저는 원래 레깅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레깅스 입고 있고 운동할 때는 당연히 레깅스 입고 이제 여행 갈 때도 레깅스를 꼭 하나씩 챙겨가거나 입고 가거나 하는데 그래서 레깅스가 제가 지금 이따만큼 있거든요. 그거를 간단하게 하나씩 소개를 할게요. 우선 얘기하면 저는 약간 훌렁훌렁한 레깅스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면이 많아서 쫙쫙 늘어나는 그런 거 좋아하고 이렇게 탄탄하게 잡아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첫 번째 레깅스는 이거 나이키 레깅스인데요. 이거는 운동용으로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많이 입는 레깅스예요. 여기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지? 스티커 같은 거 있죠? 그렇게 붙어있는 건데 다 갈라졌네? 이렇게? 이거 되게 오래 입었어요. 근데 오래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자주 입어서 많이 늘어나고 많이 상했어요. 제가 막 그 옷 관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면이 좀 얇고 되게 잘 늘어나고 잡아주는 힘은 진짜 없어요. 이거는 내가 오래돼서 잡아주는 힘이 없어진 건지 그건 잘 기억 안 나는데 길이도 제 다리에 비해서 길이가 좀 길어서 입으면 이 끝에가 좀 울어요. 그리고 이건 약간 Y존 부각이 있기 때문에 운동용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이거에 티셔츠에 뭐 후드티 아니면은 이거에 티셔츠에 뭐 남방 이런 식으로 입는 레깅스입니다. 이게 완전 까망이 아니라 약간 물 빠진 남색 까망이에요. 어쨌든 데일리로 정말 잘 입는 나이키 레깅스고 이제 저거랑 같이 또 데일리로 잘 입는 게 또 이것도 나이키 레깅스예요. 이것도 저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고 얘는 색깔이 좀 특이해요. 이건 진짜 오래됐어요. 이거는 한 5년 됐을 거예요. 초록의 형광연두 이런 색인데 이게 막상 입으면 별로 안 튀고 되게 이것도 편하고 이것도 제가 엄청 오래 입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 몸에 맞게 좀 늘어나가지고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나이키 레깅스는 내가 사이즈를 뭘 입냐 하면 스몰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용으로 입는 것이 요거 뮬라. 이거는 이름이 뭐더라? 뮬티인가? 제가
뮬라 레깅스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뮬라 레깅스가 진짜 많은데 이거는 전에 대만 갈 때 면세점에서 샀고요. 뮬라 거는 저는 다 노컷 버전으로 입어요. 노컷도 저한테 약간 애매하게 긴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무조건 노컷으로만 입고 뮬라 거는 사이즈를 제가 스몰로 입을걸요? 아마? 이건 여기 옆에 라인이 이렇게 이게 포인트고 이건 재질이 제가 좋아하는 그 면 이런 면 재질은 아니고 이런 약간 매끈매끈한 재질이에요. 근데 광택감은 별로 없어요. 얘는 좋은 게 뭐냐면 이 위에 이 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가 안 말려요. 운동할 때 입어도 편하지만 이 디자인이 운동할 때보다는 그냥 데일리로 입기에 더 나은 것 같아서 아껴가지고 데일리로 입고 있는 레깅스고요. 이거는 Y존 부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데일리 레깅스로 입는 것도 요거 뮬라 거. 이거는 고게터 팬츠 이것도 노컷 버전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만 밴드가 돼 있어요. 고무줄이 그래서 배는 안 말리는데 이게 컬러가 좀 밝고 딱 디자인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밖에서 입기 괜찮은 디자인이잖아요. 사실 막 자주 입진 않지만 좀 밝은 상의랑 입을 때 입는 레깅스입니다. 근데 얘는 약간의 Y존 부각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또 데일리로 자주 입는 게 요건 아디다스 레깅스인데 이렇게 비슷한 레깅스가 아디다스 엄청 많은데 얘는 뭐냐면 여기 로고 있고 여기 선 3개 있는 그리고 완전 얇은 면으로 된 레깅스입니다. 이거는 사이즈 85를 입는데 되게 길어요. 키가 160이 안 되면 주니어 레깅스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제가 막 옷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줄이 이렇게 박음질이 돼 있는 건데 여기가 몇 군데 좀 약간 뜯어졌어요. 근데 얘는 진짜 하나도 탄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늘어나고 이거 무릎도 지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아디다스 레깅스는 Y존 부각이 정말 심해요. 그리고 이제 운동할 때 입는 레깅스들인데 이거는 제인코트라는 브랜드 거고 그 이마트 신세계 상품권이 있어가지고 이마트에 갔는데 레깅스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본 거고 이게 사이즈가 6 사이즈라고 나와 있어요. 일반 85 사이즈인가 봐요. 이거는 이마트에서 19,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얘는 옆에 이렇게 박음질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고 참고로 길이가 굉장히 많이 울어가지고 이 밑단은 수선했어요. 밴드가 되게 넓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가로로 넓은 편. 내가 사이즈를 좀 넉넉하게 산 건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지 배 말림이 전혀 없어요. 막 그렇게 탄탄하진 않은 것 같은 게 이게 1년 정도 입었는데 약간 늘어난 건지 입을 때 좀 이제 헐렁헐렁한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운동할 때 잘 입는 게 이거는 써니사이드업이라는 브랜드의 레깅스고 여기 이런 로고가 뒷판에 있고 앞에는 이렇게 세 줄 로고가 있어요. 8부인가? 7.5부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거는 제가 이거 스몰이네? 써니사이드업 거는 이제 11번가에 가끔 세일을 엄청 많이 때려요. 그래서 이것도 10,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이 면도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탄탄한 면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매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나는 이런 면이에요. 저는 이런 면을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늘어나기는 하지만 입었을 때 진짜 편해요. 어디 하나 찡기는 데가 없고 그냥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얘는 길이가 좀 짧아요. 짧으니까 오히려 운동할 때는 덜 걸리적거리더라고요. 얘는 약간 도톰한 면이라서 여름엔 더워서 못 입고 겨울에 입어요. 이게 이제 여름 내내 굉장히 잘 입었던 거 에어커버 얘는 8.2부예요. 써니사이드 거. 요 까만색이랑 그때 요 이 초록? 약간 톤다운 초록 요거랑 같이 샀었어요. 이거는 X스몰이고요. 스몰을 샀으면 클 것 같아요. 약간 이 매끈매끈한 건데 그래서 좋은 점은 일단 먼지가 잘 안 붙는 재질이고 그리고 이게 엄청 시원해요. 원단 자체가 약간 좀 그 차가운 느낌이 드는 그런 원단이어가지고 여름에 입으면 진짜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Y존 부각도 전혀 없고 되게 편하고 입고 벗기에도 편하고 여기 밴드가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그 배 말림도 전혀 없고 그래서 여름에 내내 입었어요. 그리고 에어커브 8.2부 같은 제품에 요거는 초록색. 이게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게 막 그 회색 탑이랑도 잘 어울리고 베이지 아니면은 갈색 이런 거랑도 잘 어울리고 이게 은근히 되게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서
이것도 되게 자주 입었습니다. 제가 써니사이드업에서 그저께 지난주인가? 아무튼 레깅스를 또 샀어요. 세일을 또 하길래. 그래서 요거랑 샀는데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이름이 뭐더라? 카프리 와이드? 뭐 그런 거였어요. 요거 품번은 요거고 사이즈는 제가 이거 X20이 딱 맞아가지고 스몰로 하면 좀 크겠다 싶어서 X20을 샀는데 요 라인은 X20이 아니라 스몰을 샀어야 됐나 봐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막 좀 탄탄한 원단이에요. 제가 아까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던 이런 느낌의 원단이고 제가 좋아하는 에어커브는 이런 원단이거든요. 이렇게 살에 딱 잡아줘서 약간 답답한 느낌이 조금 있고 사이즈를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건지 약간의 Y존 부각이 있고 광택이 있는 소재거든요. 근데 사실 까만색은 되게 기본 컬러잖아요. 그래서 딱히 뭐 입는데 불편하거나 하진 않아요. 막 광택이 막 너무 촌스럽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색깔이 너무 촌스러워요. 난 이건 진짜 잘못 산 것 같아. 이제 뮬라 건데 뮬라 것도 4개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요거. 이게 원마일일까? 오라우실까? 또 얘는 이런 루비색이에요.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면이에요. 이렇게 먼지는 뒤따 많이 붙지만 이렇게 쫙 늘리면 이렇게 쫙 늘어나는 그래서 입을 때 편하고 얘도 이렇게 허리가 넓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도 배 말림이 전혀 없어요. 와일존 부각도 많지 않은 편이고 또 이 색깔도 은근히 웬만한 티셔츠들이랑 다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잘 입는 거고 그 다음으로 또 좋아하는 거 요거 이게 올아웃인가? 올아웃 라인은 뮬라에서 완전히 단종돼가지고 그걸로 바뀌었잖아요. 업다운 데일리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일단 허리도 되게 넓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 늘어나는데 약간 두꺼워서 겨울에 입기에도 좋고 얘도 물론 먼지가 굉장히 잘 붙는 재질이긴 하지만 입었을 때 불편한 부분이 정말 단 한 군데도 없고 잡아주는 느낌이 없지만 그만큼 엄청 편해요. 마지막은 뮬라의 엄청 유명한 노블 라인인데 둘 다 노컷 버전이거든요. 또 이런 화려한 색이 또 예쁘길래 이런 색을 두 개를 샀어요. 그래서 노블 팬츠 처음에 나왔을 때 광고도 엄청 많이 때리고 막 유튜브에도 광고 계속 나오고 진짜 그렇게 좋을까 궁금해서 샀는데 사실 막 제 취향은 아니었던 게 그 어느 정도 그냥 면이 섞여있는 부드러운 재질인데 신축성도 꽤 좋아요. 근데 얘 단점은 허리 이거 보이세요? 제가 아까 얘기한 배말림이 심한 애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나 허리가 왜 이렇게 허리를 작게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뱃살을 좀 잡아주라고 이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뭐 한 번 숙였다가 일어나면 허리 막 이만큼 이렇게 말려있고 불편해요 조금. 그리고 이게 노컷 버전인데 나한테 좀 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리가 짧은가? 약간 그 생각도 했는데 대충 막 입는 레깅스예요. 얘도 예쁘죠? 이거 색깔이 너무 예뻐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단점 뭐냐면 이거에 맞는 상의를 매치하기가 너무 어려워. 색깔이 예쁜데 이것도 가끔 입습니다. 이거에 맞춰있는 하늘색 티셔츠를 빨아놨을 때에만. 택배를 뜯을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린멜에서 온 거고 사실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거는 빨리 뜯어버리고 제가 린멜 서포터즈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포터즈 미션 제품이고 이렇게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예쁘다. 약간 핑크빔이고 이거는 그냥 베이지. 하나는 이거 섀도우 팔레트인데 이거는 제가 컬러를 선택했어요. 스파이스 에디션이라는 컬러고 이런 붉은기 가득하고 이 컬러가 딱 가을에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선택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플 워치를 샀거든요? 이게 원래 근데 언제 온다고 그랬더라? 14일에 온다고 써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8일이거든요? 생각보다 진짜 일찍 왔어요. 저는 SE 나이키 에디션으로 40mm짜리를 샀고 실버고 애플 공식 그 홈페이지에서 샀어요. 왜냐하면 줄을 선택하려면 공식 홈페이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열면 이렇게 생겼네요. 얘가 이제 이 동글맹이 워치고 얘가 제가 선택한 줄인가 봐요. 일단 제가 선택한 줄은 뭐냐면 제가 진짜 사실 원래 애플워치를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액세서리를 너무 답답해하는 사람이라 사도 내가 분명히 잘 안 찰 거다 그러면서 이제 사고 싶지만 이거 참고 있었는데 이 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워치 공식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니까 와 진짜 예쁘다. 이거 충전해야 되나?
딱 이 모양이 이렇게 딱 뜨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선택한 줄과 워치. 줄도 보니까 사람들이 막 알리 같은 데서 사가지고 갈았겠던데 저는 사실 귀찮아서 그냥 계속 이걸로 끼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캐주얼한 줄? 그런 것만 살 것 같아요. 와우 너무 예뻐. 이거는 파운데이션이고요. 완전 처음 보는 브랜드 파운데이션인데 와우 이렇게 예쁘게 생긴 병이 굉장히 깔끔해요. 이 컬러인데 우와 제형이 너무 좋다. 엄청 매끈매끈해요. 저는 이제 요가 가야 돼요. 방금 전에 밥을 먹어서 조금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워치를 차고 요가를 갈 것입니다. 개불이 카노 죽어주셔야겠어. 까우해? 저기 개헐즈가 있습니다. 어 잘 보여. 오 너무 잘 보여. 어머. 어머. 저 고양이도 있었는데. 고양이 맞아? 아 고양이 맞아? 어 고양이 저 담 위에 앉아 있어. 개헐즈 눈썹이 특이한 강아지인데 저 친구 눈썹을 한번 보여주세요. 눈썹이 특이한 게 아니고 고쳤다고. 이식했다고. 아~ 귀여워. 얘는 친건가 봐요. 아까 막 하이파이브 하고 난리 났던데. 택배가 저렇게 와 있어서 저거 뜯을 건데 지금 비염이 너무 심해서 코를 틀어먹고 마스크를 썼어요. 작은 거부터 요거는 지베르니에서 온 거예요. 와 코가 진짜 너무 바쁜다 오늘. 지베르니 밀착 파데가 쿠션으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애플워치 샀잖아요. 그리고 끈을 바꿨길라도 끈을 몇 개를 그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싼 걸로 샀어요. 아 실리콘 밴드 그리고 스포츠 루프. 아 그리고 필름도 샀거든요. 왜냐면 원래 필름 안 끼고 쓰려고 그랬는데 하루 만에 요가 마룻바닥에 쓸려가지고 그 흠집이 좀 났어요. 그 흠집이 난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필름을 사서 붙였고. 어 근데 이거 편하다. 확실히 실리콘보다 가벼워서 운동하고 할 때는 좋을 것 같네요. 이 대왕 이거는 제가 친구들이랑 양말을 같이 샀어요. 수면 양말을. 이렇게 엄청 많은 양은 아니지만 내 거는 이 중에 4개 정도일 거예요. 이거 이제 친구들한테 양말 왔다고 얘기해줘야겠다. 그리고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무드 스타일러 이번에 새로 나오는 팔레트예요. 무드 스타일러 오후 에센셜 스파클이라는 컬러고 이건 이런 좀 더 화려한 컬러들. 그리고 이거는 요거 투쿨포스쿨 립스틱 새로 나온 건데 얘는 요런 매트 립스틱입니다. 이거는 자세한 거 영상으로 올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착한 구두에서 샀고 저는 11번가 통해서 샀고 제가 첼시부츠를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첼시부츠가 그 뭐냐 밑창에 떨어졌어요. 똑같은 걸 사고 싶었는데 원래는 똑같은 거를 이제 안 팔더라고요. 착한 구두에서 샀고 사이즈는 240. 운동화 같은 거는 35 신는데 이런 구두나 이런 거 제 발볼이 진짜 넓어서 40에서 45까지도 신거든요. 사실 얘가 엄청 얄쌍하게 생겼는데 저는 이렇게 얄쌍한 것보다는 좀 투박하게 생긴 걸 좋아하거든요. 이거 엄청 싸게 10,000원 정도에 샀어요. 10,000원? 오늘의 택배 일단은 제일 작은 거 이거는 슬리핑 팩일걸요? 이거 스테디의 슬립 뉴트리언트 마스크 슬리핑 팩이고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탄력 영양 링클, 항산화 브라이트닝, 장벽 강화, 수분 진정. 그 다음은 블랙루즈에서 온 거.
이번에 글리터가 새로 나왔대요. 이번에는 미스터리 블랙, 아이언 레드 이렇게 두 컬러가 새로 나왔나봐요. 요게 미스터리 블랙, 요게 아이언 레드 요런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굉장히 기다렸던 건데 짠! 본라이트 디스 파운데이션입니다. 또 시스터앤에서 온 거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쿠션 있잖아요. 쿠션이랑 똑같은 제형으로 파운데이션이 나왔대요. 근데 전 그 쿠션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얘는 매트 무스 립스틱? 아, 무스 같은 느낌인가 보다. 이게 매트한 립스틱을 이렇게 두드려 봤을 때 삐약 것처럼 엄청 그냥 통통통 이렇게 빈 듯한 느낌이 나는 게 있고, 두드려 봤을 때 약간 단단한 느낌이 나는 게 있고, 약간 쫀쫀한 듯한 이건데 오우 이쁜데? 듯한 느낌이 나는 게 있는데, 빈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애들은 진짜 얇고 매트한데 엄청 잘 부러지고, 단단한 애들은 약간 덩어리 질 수가 있고, 이렇게 약간 쫀득한 애들은 진짜 말 그대로 무스 약간 크림치즈처럼 발려요. 오늘은 친구들 만나는데 좀 일찍 와서 카페에서 편집을 하려고요. 커피빈을 봤는데 이 커피빈이 아니야. 나는 당연히 CDV 찍힌, 그러니까 메가박스 CDV 찍힌 것만 보고 여기일 줄 알았는데 괜찮아,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라도 커피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아까 너무 당황스러웠던 건 2층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긴 3층까지 내 말이. 나 이런 거 사실 발라본 적 없어. 퍽퍽 뽑혀서 발라. 야 잠깐만 이거 너무 아니야 기분 탓이야. 대패 찍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어. 양쪽 다 해버려야 돼. 너 광대가 올라갔어. 그래 진짜 예쁘지? 어울리는데? 진짜 예쁘지? 근데 여기 지금 나 밀어볼 있는 기분이야. 아, 눈 안에 이거 위에다 바르더라고. 아 여기 위에다가? 난 이 위에다 바르지. 나도 그건 줄 알았네. 그걸 위에다가 바르라고. 아.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돼서야. 오늘 카페도 골목에서 파티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잘 어울린다. 집 가서 넷플 파티나 하자. 파티는 파티니까. 파티가 뭐가 있겠어. 쇼미 나가셔야겠네. 쇼미는 구독부터 나가고 싶네. 직진이 파우치 괜히 가져왔어. 난 내가 생겨. 달라 그런 게 없어서 설마 오늘도 받겠어? 자동으로 생겨. 나는 화장대를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지 채울 수가 있거든. 다시 이게 우리 만나는 이유 그거야. 바른 거야? 바른 거야. 놀랍게도 내가 원래 바르던 거랑 색깔이 똑같아. 한복판에서도 만나볼 수 있겠는데요. 무술하실 때 서핑을 주제로 한 카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보드와 실시간 바다 영상을 준비해서 우와. 약간 휴양지 느낌 나게끔 저희가 꾸며봤어요. 입구에서 전용 어플 설치 다 있었나요? 어플 이런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고요. 자, 본인용 화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홈 버튼 돌려오기 2초간 누르겠습니다. 2초간 빨리면서 진동 울리면서 정렬이 됐을 겁니다. 자, 이후에 홈 버튼 불러오기 이제 터치해주세요. 터치 나왔나요? 한 번 더 터치요? 나왔나요? 네,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포인터가 레이저가 나올 거예요. 네, 팔 움직이시면서 레이저로 겨냥하시고 실행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에 빨간색 터치패드 탁 누르시면 됩니다. 대박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야 대박이야. 어플리케이션은 총 3개까지 놓으실 수 있으시고요. 천장에는 유튜브, 앞에는 웹툰, 오른쪽에 카카오톡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배치하실 수 있으시고. 야 이거 21세기 네. 그거 아니야?
뽑기가 되는구나.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화면 고정 모드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켜셨나요 지금? 네. 지금 고정돼 있을 거예요. 움직여 보시겠어요? 네. 직접 몸을 움직여 보세요. 아, 이렇게 움직이고. 네,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가상 회의 같은 거 가능하시고. 아~ 자, 이제 한 번 더 오른쪽 위 버튼 눌러 보시면. 제대로 누르시면 거리 유지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움직이시면 어플리케이션 따라올 거예요. 아, 네, 따라오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마지막 모드인 컬러인 모드가 됩니다. 고개 돌리시는 만큼 어플리케이션 따라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해봐. 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 스크롤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너무 재밌는데? 아, 누구야? 재밌어. 어디까지 가야 돼? 밖에서 보면 되게. 아무것도. 너 흰 화면 보면서 우와 우와 그랬어? 화질이 왜 이렇게 좋지? 영재 갤러리 있었대? 우리의 지구 아니야 이거? 그러네. 오, 네가 좋아하는 거. 아, 딱 사들이 엄청 좋은 거 아니네. 뭐야? 아, 여기 시원하네. 에어컨 빵빵하고 있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상승이 많이 떴네. 먹어. 지금은 아직 널 찌를 거야. 아, 안 찍어 먹고 널 찍어. 지금 안 찍어, 널 찍을 거야. 고딩래퍼 나. 딩래퍼. 아, 고딩이고 싶다. 계란을 올려주면 조금만 무서운 것 같아. 너 좋아. 불고기 로제 파스타? 이거는 스테이크. 이거는 스테이크도 먹어. 이건 저희가 신세계 올 때마다 먹는 뭐지 이거 이름? 탈치살 돌솥. 탈치살. 그리고 이거는 매콤 명란 김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만두. 만두. 여기 만두가 진짜 맛있어. 맞아. 저 귀여워. 알아서 주워 먹어. 저 귀여워. 택배를 뜹시다. 아하, 카밀에서 보내주셨어요. 바디로션과 핸드크림. 이 핸드크림은 다음 주 11월 첫째 주에 출시되는 신제품이라고 하고 자몽이래요. 내가 좋아하는 자몽. 약간 베이비 로션 냄새 섞인 자몽 냄새. 그리고 이거는 박스만 봐도 알 수 있는 눈크. 제가 눈크에서 또 뭔가를 샀습니다. 에센스 팩맨 아이섀도우 팔레트. 이 노란색 때문에 샀어요. 무슨 럭키박스 맞아. 이거 행사를 하길래 이걸 샀어요. 이게 무슨 럭키박스냐면 캐트리스랑 에센스 럭키박스인데 이렇게 완전 꽉 차서 들어있고 캐트리스 프로 네온어스 슬림 아이섀도우 팔레트. 아니, 내가 고른 거구나 이거는. 이렇게 생긴 컬러의 팔레트고 다음도 팔레트. 이거는 제가 고른 게 아니라 랜덤 들어있던 거예요. 이렇게 얘는 하이라이터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컬러가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 블러셔고 얘는 쉐딩, 얘는 브론저처럼 펄감이 있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캐트리스 이거 컬러 코렉터. 그리고 얘는 에센스 슈퍼라스트 아이라이너 딥블랙. 리퀴드 아이라이너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이건 일단 안 뜯도록 할게요. 에센스 컬러 부스트 매드 어바웃 매드 리퀴드 립스틱 3호 요런 컬러. 마지막은 요거
에센스 인스타 퍼펙트 리퀴드 메이크업 이런 예쁜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이거는 사은품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박스, 이거 이번에 홀리카 새로 나온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짠! 이거 헤이즐이랑 이거 트러플에는 이렇게 다 매트한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가 멜바, 얘가 이제 로즐리인데 얘네는 이렇게 보이나? 이게 왕큰 펄? 왕큰 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펄감 있는 컬러들이 들어있어요. 바로 요거 클리오 박스에 담겨져 있는 에이블랙의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얘 컬러 이름은 카라멜 브라운 1호래요. 아무튼 오늘 택배 끝!